이곳 조개사. 사람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의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학자나무로도 알려진 이 나무는 지난 100년간 고려대학교의 발원지인 이곳 조개사를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화나무의 자손들은 안암동의 품으로 떠날 제비를 마쳤습니다.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큰 학자나 인물을 배출한다고 믿어져 우리 조상들은 서원이나 향교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회화나무를 즐겨 심었습니다. 학문을 상징하는 회화나무는 교육 구국의 신념으로 세워진 보성전문학교에도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정신, 그리고 회화나무. 이 둘은 민족의 힘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꽤나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기리기 위해 고려대학교와 조개사는 함께 고려대학교 발원지에서 역사 보듬기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화나무 종자를 채취해서 싹을 틔우고 고려대학교 심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회화나무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구성원들의 사랑으로 힘차게 성장할 것입니다. 최고의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려 고대와 조개사가 함께 인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화나무의 소중한 종자는 많은 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통해 온전하게 채취되어 안암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종자들은 훗날 날이 따뜻해져 뿌리를 내릴 준비가 되면 캠퍼스 곳곳에 심어질 예정입니다. 아마도 10년 후에는 건강히 자라 캠퍼스를 푸르게 물들일 겁니다. 고려대학교와 보성전문학교를 이어주는 역사 연결고리 회화나무. 회화나무와 함께 고려대학교가 세계 속의 자부심으로 도약할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